당면. 이거 뜨거운 물에 지금 40분? 40분. 근데 뭐 40분 해도 되고 1시간 해도 되고, 미지근한 물에 1시간 해도 되고. 완전 딱딱하잖아요. 이렇게 탱글탱글 할 정도로만 하면 돼요. 아. 올리면 돼. 어차피 한 번 더 삶을 거니까. 삶을 때 이제 적당하게 삶는 정도를 이렇게 조절해 줘야 되거든. 아, 맞다. 간장. 간장. 아, 맞네. 살짝 간. 살짝 살짝만 여기 간하고 있다가 뭐. 숟가락 정도만 넣으면. 이게 지금 한 봉지 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 색깔. 오.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이렇게 해도 이만큼 색 안 배요. 건져야 돼. 아, 건져야 되지. 이 간장은 향이 좀 많이 입혀주는 거고. 어차피 엽떡이 짭조름해서. 근데 이거 뭐 이 정도면 괜찮겠지. 짜지만 않으면. 그치? 어. 후추 좋아해요? 네. 후추는 좀 많이 넣어도 맛있더라. 와. 어우, 와우. 나, 어머 미안해. 와우. 후추를 통을 넣어버렸네. 어, 통으로 넣네, 진짜. 아, 내가 할게. 뜨거우면.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괜찮아. 아니야, 자기 더 못해. 왜? 나. 난 뜨거운 남자라 손이 뜨거워서. 내가 나보다 파이를 덜 보니까. 적응이 덜 돼 있어. 요리에? 응. 뜨거운 걸. 아, 요 정도로 이렇게. 응. 내가 얼마나 잘 맞추는 봐봐. 3개가 딱 맞는지. 아, 아, 아. 잘하고 싶은데. 어우. 아니야. 서서히 커지고 있어. 어, 좋았어. 이거 가져가서 말자. 3개만? 2개? 어? 자기, 이거 내 건데. 자기 내 하고 거. 싶은 사이즈로 해봐요. 오케이. 나 왠지 그 낄쭉 튀어나온 게 되게 끼면 더 먹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 이거는 근데 나는 납작해서 이게 좀 다르잖아. 말면은 많은 모양이 잘 나올까봐. 아, 뜨거. 거기다 하나도 안 뜨거운데 뜨겁대. 아, 진짜. 하나 더 할까? 4개. 이게 약간 이렇게 굵은 애들은 약간 딱딱하고 가는 애들은 다 물렁물렁하고. 와, 어때요? 좋아. 엄청 두껍다. 근데 얘네가 너 이 끝에가 이렇게 뭉쳐 있으니까. 내가 그 걔를 가루 묻힐 때 얘를 이렇게 가루 여기 사이사이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팔랑팔랑하게 가루를 붙여줘야 돼. 좁은 가루 부를 거거든 여기는. 그거 내가 하고 있을게. 응, 자기가 해서 골고루 묻혀놔. 지금 튀김 반죽. 튀김 반죽하고 기름 올려놓을게. 그래서 여기다가 지금 전분 가루를 이렇게 뿌려서 묻힌 거고, 튀김 반죽에다가 묻혀서 튀길 거예요. 어차피 이 당면이 지금 다 삶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 익히고 이런 걸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겉에가 바삭바삭해지면 먹으면 돼요. 그래서 사실 난이도가 되게 쉬운 편에 속하는 그런 튀김입니다. 튀김가루. 이게 반죽 비율이 써 있죠? 써 있는데 좀 묽게 할 거예요. 왜요? 왜냐면 이렇게 다 입혀지는 튀김이 아니라 아, 군데군데 약간 얇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농도를 보면서 막 다 엄청 싹 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너무 많이 저으면 어디서 듣기로 글루텐이 생성돼서 바삭하게 안 되고 쫀득하게 된대. 아, 너무 휘저으면? 그 튀김가루라. 주르르르.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농도보다 좀 약간 약간 뭔가 약간 우유 같은 그런 농도네? 우유? 우유보다는 진하지. 여기서 하라는 농도보다 조금 더 묽게? 묽은 거. 좋았어요. 두 개 넣을까? 네.
엄청 고소해. 기름 튀었으니까 가도 돼요? 아, 어, 맛있다. 그치? 응. 꼬다리. 끝났다, 끝났다. 이거 가자, 가자. 이거 고기랑 먹어야겠다. 응, 진짜 맛있겠다. 너무 안 짜게 하기 잘 짜네. 응, 응. 오! 왜요? 딱딱해. 그죠? 안 잘, 안 잘라일 것 같아. 딱딱해. 칼로. 대참사가 벌어질 것 같은. 어! 잘 안. 얘 엽떡 이 통이 되게 좋아. 어, 여보. 어? 안 되겠네. 그냥 먹어야겠는데? 와, 안 된다. 여보. 진짜 딱딱하다. 어떻게 자르는 게 어떠세요? 어떻게 자르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럼 그냥 먹을게요, 알았죠? 그냥 앵글 좀 올려. 아, 앵글 좀 올려서 찍을게요. 이거 한번 해봐. 저요? 응. 내가 하면 되지. 난 힘이 세니까. 어? 가위 나가겠다. 어, 그지? 가위 부러질 것 같아. 안 돼. 막 그런 걸 커터칼 막 이런 걸로 하나 봐. 어떻게 하지? 그건 통을 하나 산 거 아니야? 역사.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주원. 엽기 떡볶이 매운맛을 먹을 건데요. 거기에 중국 당면으로 만든 김말이 그리고 중국 당면 그리고 직접 만든 참치마요 주먹밥이랑 함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떡 먼저.